안 돼요? 오늘은 블라인드 테스트 할 겁니다. 무서워요, 감독님. 야, 걱정하지 마세요, 먹방이에요. 오늘 음식을 드릴 건데 네. 드셔보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. 그 음식 받으시고. 비빔면 아니에요, 이거? 맞아요. 그냥 약간 뿌렸어요. 근데 맛있어. 자, 다음은 2번입니다. 네. 똑같은 비빔면 아닌가요, 이거? 근데 식감이 훨씬 더 탱글탱글한 느낌? 맛은 똑같아요. 자, 다음 음식입니다. 맛있어요, 이거 뭐예요? 떡볶이. 다음입니다. 네. 그 묵을 씹는 식감인데 맛은 떡볶이 맛이 나거든요. 양념 때문에 맛있어요 그냥. 나는 다 맛있는데. 자, 다음 세 번째 음식입니다. 감자조림. 네, 일반적인 똑같은 맛이에요. 다음입니다. 네. 식감 진짜 독특하다. 장조림 같은 맛이 나는데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. 안대를 벗어주세요. 네, 맞아요. 근데 차이 나는 게 있죠? 네, 비빔면 칼로리 530칼로리, 곤약 비빔면 네. 246칼로리, 떡볶이 적게는 500, 많게는 1000칼로리. 1000이요? 네, 오른쪽 곤약 떡볶이 200칼로리, 감자조림 네. 200칼로리, 곤약조림 50칼로리. 요거 세 개를 합쳐도 떡볶이 칼로리도 적어요. 저칼로리 양념 곤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제는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게 다이어트를 합시다. 첫 번째, 곤약 미고요. 곤약 면, 곤약 무게 있습니다. 곤약 미가 뭐냐고요? 한마디로 곤약의 쌀입니다. 어떻게 먹어야지?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 저희 양양 곤약 제품은요, 시중에 본적 곤약류 제품과 다릅니다.